인간의 뇌는 4차원 입체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을 통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당신이 느끼는 의식의 현상입니다. 이 현상에 당신이 그 현상을 관조하는 의식으로 이 현상을 자유자재로 조정한다면 당신은 초의식의 부처가 된 것입니다. 기쁨의 전보가 들어오면 더욱더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슬픔의 전보가 들어오면 기쁨으로 발현되게 승화시킵니다. 두려움의 전보가 들어오면 원인을 파악하는 민첩함을 발휘하고, 시기의 질투가 일어나면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좋다는 마음으로 바꾸고, 소유욕이 일어나면 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권력욕이 일어나면 겸손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하지만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이 기쁨의 행복의 즐거운 정보만 들어온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극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원 세계이며 극락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외부적 정보를 부처의 단계로 승화시키는 것을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나 완전하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승화시킬 수 없는 외부적 자극이 많고도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싫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헐벗지 않고 굶주림이 없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무엇이든 배울 수 있고 언제든 여행하고 싶은 곳에 갈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상태의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륵불의 역사.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약속하는 그분이 펼치는 인류 낙원의 역사입니다.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서 낙원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꿈 같은 낙원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